문제보단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게더 늘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문제에 대해 말할 때는 에너지가 낮은 주파수로 향한다. 의심, 걱정, 불안, 그러면 우리는 친전물이 된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모른다 해도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마이클 버나드, 베기스, 명상 지도자. 긍정의 힘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자꾸 힘이 빠지게 됩니다. 기회와 가능성에 집중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문제 해결력도 높아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도 활기차게 변화해 조직 생산성도 더불어 높아집니다. 문제가 아닌 가능성에 집중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